놀라움의 연속, 미국의 6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라 함은 현재 실전 배치되어 있는 5세대 전투기보다 더욱 발전되게 설계되어 있는 한 세대 앞선 전투기를 말합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이 6세대 전투기의 개념 정립에 머물러 있을 때 미국은 이미 시제기 제작에 착수하여 첫 시험 비행까지 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군과 해군이 각자 별도로 6세대 전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과 공군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6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차세대 제공권 장악이라는 구호 아래 개발 중입니다. 그것은 현재 운용 중인 보잉 F-A-18EF 슈퍼 호넷을 대체하고 현재 실전 배치 중인 조금 작은 덩치인 록히드 마틴 F-35C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미 공군은 적 영공 침투 계획이라는 구호 아래 개발 중인데요. 그것은 F-15 이글을 대체하고 현재 운용 중인 F-22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2008년도에 6세대 FAXX 계획을 출범시켰고 미 공군은 2010년도에 차세대 전술 항공기 계획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DARPA, 즉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청이 개입하여 미 해군과 미 공군의 개발 개념을 통합시키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DARPA는 X-Planes 시제기를 개발하려는 제공권 장악 계획 하에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도하게 됩니다. 미 해군과 미 공군은 X-Planes에서 파생되는 각자의 임무에 걸맞는 변형기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전투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보잉, 록히드 마틴 그리고 노스롭 그람은 3개사 모두는 각자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14일에 미 공군은 차세대 제공권 장악 계획 하위 시제기 일부를 처음으로 비행시켰다고 밝혔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념과 관련해서 미 해군과 미 공군은 각자 견해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1. 조종사의 결정을 도와줄 인공지능, 2. 센서의 융합, 3. 위치 확인, 운항, 시기 선택, 4. 빅데이터의 흐름을 허용하는 통신입니다. 한편 미 공군이 스텔스를 최고의 중요성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미 해군은 속도 및 무장 장착량을 희생하면서까지 생존성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6세대 전투기의 타격 능력은 항공기 자체만이 아니라 통신, 우주교신 작전 능력, 원격 조종 및 대체 조종 능력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미 해군의 6세대 전투기는 슈퍼 호넷에 비해 증강된 스피드와 작전거리를 갖게 될 것인데 이것은 미 항모가 적의 대함미사일로부터 안전거리에서 전투기들을 출격시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2016년 11월에 미 공군 과학 자문 위원회는 장거리 운항, 초음속 비행, 스텔스 및 기동성을 융합하며 2030년까지는 실전 배치될 침투 역습 전투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1. 이 침투 역습 전투기는 태평양 너머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 인근의 기지가 운용 불능일 경우에 또는 공중급유기가 격추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편 이 전투기는 선진화된 대공 레이더망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고 폭격기들을 러시아 또는 중국 깊숙이 호위할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이러한 대공 레이더망 회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이더 반사 면적의 최소화를 위해 수직고리 날개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제공기인 F-22보다 훨씬 큰 무장량을 갖추게 됩니다. 엔진에 관해서는 이 전투기는 덩치가 매우 클 것이므로 어댑티브 사이클 엔진이 장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엔진은 효율성이 좋은 낮은 순항속도에서는 하이 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처럼 작동하다가 초음속에서는 터보젯 엔진으로 가변적일 것입니다. 엔진 제작사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렛 앤 휘트니이며 이 엔진은 미 해군용으로는 2028년 그리고 미 공군용으로는 2032년까지는 양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6세대 전투기의 구체적인 기본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dvanced Stealth Airframes and Avionics 2. Directed Energy Weapons 3. Optionally Manned 4. Enhanced Human Systems Integration 5. Advanced Digital Capabilities 6. Advanced Variable Cycle Engines 7. Increased Range Standoff and Beyond Visual Range Weapons 이와 같이 미 공군과 미 해군이 각자 별도로 6세대 전투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6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사실을 알게 되겠지요. 어떠하셨나요? 흥미로웠으면 좋아요와 구독 당부드립니다.